안녕하십니까? 금은아 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별거 없으신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에 의해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 및 감정을 왜곡할 때 발생하는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이 악화되고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깨닫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자아 강화가 중요해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왜곡하려 해도 명확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가스라이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심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요구 사항을 자주 확인하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염두에 두세요. 또한 제3자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야기를 기록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 기록을 남겨 나중에 이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두세요. 이것은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현실을 되새겨 볼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외부의 의견이 혹시나 도움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자기 돌보기가 중요해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휴식과 힐링을 위한 자기 돌보기를 꾸준히 실천하세요. 자유롭게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력한 자아는 가스라이팅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자아란 자기인식, 자기존중, 그리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2. 자기존중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과거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포함됩니다. 3. 건강한 경계 설정. 타인의 영향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존중하며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4. 감정 관리.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균형 있게 다루는 능력. 5. 타인과의 상호작용. 건강한 대인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이러한 특성들은 강력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정신적 안녕과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성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폭력입니다. 정신적 폭력은 감정적이거나 정신적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는 강요, 협박, 모욕, 감정적 소외, 조롤, 그리고 무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처럼 명확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정신적 폭력에 대해 말하기 어려워하며, 이는 정신적 폭력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은 대개 권력과 통제에 기반하며 피해자의 자아를 손상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 모순적인 언행. 상대방이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경우 이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의도적인 혼란 조성.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3. 감정적 예측 불가능성. 상대방의 감정이 예측하기 어려워서 상황에 따라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 4. 문맥의 부족.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을 할때 문맥이 부족하여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행동들은 대화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개방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거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고히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인식,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감정욕구, 능력 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가치와 신념 탐구, 자신의 핵심 가치와 신념을 찾아보고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가 당신을 정의하고 어떤 원칙이 당신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지 고민해 보세요. 3. 경험과 배움,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강인함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4. 자기 존중과 자기 존경,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치와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비판적 사고, 주변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강화하고 어떤 가치와 신념이 당신을 지탱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6. 목표와 행동 일치,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세우는 목표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를 통해 내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마지막 전략은 대화나 상황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기억 보존. 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중요한 정보나 결정을 기억하기 쉽지 않을 때 기록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소통 강화. 대화나 회의에 참여하는 동안 기록을 남기면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정보나 오해를 방지하고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효율성. 업무 상황이나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기록하면 작업의 흐름을 추적하고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책임과 증거.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의 명확한 규정과 필요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학습과 개선. 과거의 대화나 상황을 기록하여 리뷰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향후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6. 자기관리. 일일 업무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기록하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아 강화, 의심, 기록, 도움 요청, 자기 돌보기 등을 염두에 두는 것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안녕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안녕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정신적인 안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더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자아 강화를 위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잘 알아야 하며 의심을 갖고 제3자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나 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돌보기를 위해 정서적, 심리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힐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안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더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